자, 여러분들, 예, 예, 마이크 테스트. 예, 여러분들, 목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이게 원래 좀 옆에 보조요원이 이제 한 명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좀 이게 코로나 이런 거 이제 좀 단계로, 예, 이제 좀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는 점, 여러분들 이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여러분들 좀 어떤지 좀 살짝 이제 좀 예 체크 좀 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리네. 잘 들리시죠? 작아? 작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소리를 예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키워주시고. 우리 매니저들 좀 잘 얘기해봐.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다 하기 전에 좀 체크할 거는 좀 체크하고 이제 좀 방송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소리 어떻게 좀 잘 괜찮지? 전자녀는 여러분들 또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시끄러우니까 정이나 이제 꼭 중요하게 할 얘기 있다. 이제 이러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 별풍선 이제 500개 쏘시면은 예 또 전자녀 이용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운드 이제 좀 체크되고 이제 이랬으니까 예 이제 좀 막바로 예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야 누가 한번 좀 전자녀 좀 잘 나오나 한번 좀 테스트 한번 해보자. 써봐. 아 얼른 여러분들 테스트는 한번 좀 이제 하고 해야 되니까. 뚝뚝뚝 딱주 타이디아님 3000개 살아있네. 박광우는 살아있다. 아 예 전자녀 아주 잘 나오네요. 야 일단 그래도 최저 별풍선이 좀 잘 됐나 안 됐나 한 500개 쏴보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쏴. 어? 시키는 대로만 해. 어? 아하이 나 참. 아 저 새끼 이제 차돈이야? 차돈이 왜 여기 신하인 A 자대광님 500개 살아있네. 우리 자대광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이나 진짜 하실 말씀 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500개씩은 쌓아야 여러분들 이제 좀 잘 경청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겠죠. 예.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방송을 참 이제 한 11년 정도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광우 이제 좀 협동조합이라고 나름 이제 좀 조합원 이제 뽑는 이제 오늘 이제 오디션 방송을 좀 이제 좀 처음 이제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됐는데 요즘 뭐 좀 코로나다 뭐다 해서 모든 BJ들이 이제 좀 할 것도 이제 좀 많이 없고 예 이제 좀 그러고 이제 한데 이제 저도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좀 집에서 뭐 분냄새 맡고 술만 퍼마시고 이제 이럴 순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름 이제 팝이 심사 기간이에요. 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또 저도 이제 뭔가를 이제 좀 보여줘야 되고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있고 이제 하니까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좀 시작되는 점, 시작하는 점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잘 알아주시고 아무튼 오늘 이제 좀 요 이제 오디션 이제 좀 이제 그 조합원들 오늘 좀 선발하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많이들 이제 이렇게 좀 조언들 피드백들 많이 해주시고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디션 방송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좀 채팅이 이제 좀 도배가 많이 되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 매니저들 다 자리하고 있지. 이렇게 좀 도배하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바로바로 이제 좀 방관리들 좀 잘 이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셨죠? 예, 원래 이제 좀 제 방송이 원래 이런 좀 방관리 같은 거는 이제 확실히 되고 조금 막 도배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막 말 듣고 이제 이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자제들 해주시길 바래요. 예, 예, 아셨죠? 방관리들 오늘 좀 잘들 부탁드리고 매끄럽게 이제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좀 코로나고 이제 5인 집합 금지고 이제 이래서 좀 바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고 이제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니 뭐 어디 뭐 강남 뭐 저기 뭐 나이키 뭐 어디 뭐 조단 뭐 오프화이트 신상 뭐 어떻게 뭐 여러분들 뭐 전날 이제 텐트 치고 뭐 이렇게 뭐 기다리는 거면 기로 예상보다 지금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는 이제 특별 이제 보안 이제 요원 이제 팀장 이제 서비 필두로 해서 가드랑 안전 요원들 다 배치해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거리 두기라든지 뭐 이제 온도 체크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방역 지침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잘 이제 진행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방송 잘 진행하는 점 여러분들 좀잘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무튼 좀 서비 같은 경우도 아무튼 좀 똑똑똑 관리 좀 강남 잘 해주길 사는가무님 바라고. 555개 살아있네. 반으깨알. 그리고 일단 서비도 이제 이따가 이제 좀 우리 면접자들 오고 이제 좀 이제 보면 이제 오디션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올라오기 전에 한번 올라와서 내좀 지시사항 듣고 이제 그러고 내려가도록 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방송이 좀 살짝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우리 오늘 면접관들 이제 좀 이제 또 이렇게 또 초대해서 막바로 이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들 주시죠. 왜 이렇게 굼뛰어? 빨리 나와. 자, 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아, 아, 예, 시작부터.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철구 잘 씨 들리시나요? 아주 철구 씨 아주 오랜만이네요. 아, 네, 형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늦바람이 들어서 갑자기 왜 콘텐츠를 하신다고?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좀더 늙기 전에 이제 좀 보여줘야죠. 뭐요? 팝이 뭔 기간이요? 아, 지금 팝이 심사 기간입니다. 심사 네. 기간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당신도 되는데 나라고 안될거 없잖아요. 아, 예? 그런가요? 아니, 근데 원래 사람이 뒤질 때가 그러면 이제 신경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뒤질 때가 된다. 왜 갑자기 컨텐츠? 아니, 술만 그냥 처음 마시면 안 될까요, 형님? 아우, 안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하도 이제 이렇게 뽑아먹기 이제 하고 하니까 아우, 이제 열혈들도 안 들어와. 아, 진짜요? 또 이제 복붙하고 이제 녹화 방송한다. 그 이제 형님이 또 그게 이래서. 있잖아요. 그 고정 시청자 이렇게 뭐 시청자 수 많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컨텐츠 하는 BJ들한테 약간 썩소를 날리면서 다 해봐라, 아무 부질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형님 이렇게 컨텐츠 할줄 몰랐네요, 아, 저희가 근데 진짜. 이거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언제나 기존은 그렇게 일단 별풍으로 해서 이제 가요. 아, 어차피 좀 이따가 이제 이 광호 협동조합도 뭐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 건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아, 근데 솔직히 할게요. 말하자면 직원 형님한테 좀 실망한 게 있어요. 뭐요? 예전에 그 형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 나는 난캠이랑 다르다. 난 솔직히 난캠들이 막 분칠하고 비비크림 바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예, 그러던 멘트가 항상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형님 왁스 바르고 지금 혹시 아, 지금 비비크림? 약간 보이는 약간 액면 지금 좀 약간 앙드레 김 선생님 느낌 아니 나요, 아이, 진짜로. 아니 형님 상남자가 아니 뭐 예. 분칠이 뭡니까? 아, 근데 이제 예전이랑은 다르게 이제 좀 이제 4대 남캠 기조로 아, 해서 예. 거기 이제 수장으로서 이제 아니, 아. 지금은 남캠입니다. 아. 아니 형님 진짜 공방한 게 물어봐야 돼요? 아, 예. 진짜 형님 아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우, 예, 아, 진짜 그럼요. 솔직히 뭐저 때문에 뭐 솔직히 챙챙 한 번씩 느릿느릿 올라오잖아요. 아, 솔직히 좀 기분 나쁘신가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 그축 이제 분들이 가축이라고 해도 축이요? 아, 가축이라 시원하게 가축이라 하세요. 가축이라 하셔도 아이고, 됩니다. 가축들이 그때는 워낙에 이제 도배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살짝 노이로제가 걸려서 좀 이대로 당할 순 없다. 어떻게 안갚음을 해주지?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좀제 나름대로 이제 좀 갚긴 갚았다. 아니 근데 저희를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그 해주셨는데 뽑아주신 이유가 아,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철구야 어떻게 아 보면 아니 저희가 이제 완전한 크루는 아니고 저희 이제 협동조합 이제 조합원들 이제 직원들 뽑는 거예요. 네, 이제 아 그런 크루 개념이 아니라 아니 그냥 형님 술 신용주 사람 이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협동조합이 난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주 컨텐츠가 이제 마지막 술 그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촌에서 협동조합 이제 뭐어 이제 그런 이제 활동하고 하다가 뒤풀이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형님이 그냥 뭐 지코로 웃겨라. 아니면 피파 광화방송. 난 솔직히 그런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유. 지코의 롤 방송.
그런 거는 예.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돈이 안 되잖아요. 아아 아, 예. 예. 아, 그래도 이게 좀 무시하고 이제 좀 본인이랑은 이제 가는 방향이 달라서 이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나름 좀 풍 잘 땡기고 아아 아, 근데 예, 풍력은 진짜 직호 형님만한 아, 방송이 진짜로. 없어요. 맞죠 맞죠. 네네네네. 아 근데 코트 씨는 네네. 요즘 좀 풍 좀 땡기고 이제 하다가 좀 약간 배때기 불러갖고 요즘 배때기 항상 불러 있었는데요. 이제 좀 쉬고 있고 예예. 예. 예. 아 제가 예. 진짜 방송 너무 그 안 쉬고 해가지고. 네. 지금 한 5일째 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쉰 이유가 네. 연보성 때문이다. 아아예 아, 예, 예. 아니 그거 뭐 사실 그 영향도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없죠. 예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예. 그 우리 염군에게도 예. 미스터 염에게도 이제 사과를 수차례 했었고 예? 아니, 사과를 왜 해요? 아니 그 동종업계에서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아이 그래도 저부터도 가서 저도 그 뒤에 이어서 비추 박았어요. 어? 아니 요즘 걔도 방송하는 거 보면은 이제 비추 받아 봤다 하죠. 아, 예.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나 같은 예. 경우에는 당연히 할 일 한 건데. 저도 형님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그렇죠. 네, 예. 거진 연보성도 지금 보면 남캠이에요. 네, 예, 마인드 자체가. 아 그리고 저기 항상 철구 씨한테 궁금한 게 철구 씨가 예.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존경하는 BJ 있으면 항상 지코 형이라 네. 제 얘기를 이렇게 항상 하더라고요. 어? 나는 진짜로. 이해가 되겠는데 코트는 왜요? 저는 진짜로 이 양반 빼면 안 돼요? 아니 맨날 술만 처먹고 얼마 전에도 비서 한 병 보내셨잖아요. 예? 예? 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울고 아, 울고 불고 아니 진짜 이렇게 소녀 감성으로 방송하세요. 예, 이제 개인적인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 거고. 아 저는 솔직하게 근데 요즘 지코 형님의 행보를 보면 좀 예. 이제 솔직하게 저는 존경하는 BJ가 아니에요. 창피하지 않나 이제? 예,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엮이기가 싫어요. 예전에야 맞지. 솔직히 지코 형님이 아 그래 까놓고 얘기해야 돼. 그래요. 이런 거는 예 솔직히 요즘 솔직히 너무 풍에만 의존하는 그런 전파랑비 방송이 아닌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냥 숨어본만 하실 거면 그냥 저쪽에는 뭐 팬더라 판다라고 하시면 되잖아. 아 팝콘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제 팬덤 자체가 예. 아프리카에 있고 아니 예. 근데 이제 좀 코트 같은 경우에도 좀 풍 좀 받아보니까 좋긴 하잖아요. 좋은데 형처럼은 예. 안 하죠. 아니 그쪽처럼 안 하죠 방송을. 아, 그래요. 예. 인심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각자의 길이 있는 거니까. 아 맞아. 그렇죠. 예. 나는 이런 강호협동 조합 예. 이 오디션은 진짜 길이길에 남을 컨텐츠라 생각을 해요. 과연 오늘 어떤 물이 왔었을까? 아까 전에 그 10분 전 6시 50분에 봤는데 한 두 명 와 있었거든요. 아이 그거는 예? 아까 섭이 이제 예. 얘기 듣더라도 예. 너무 많아서 이거 뭐 좀 예. 벌써부터도 이게 좀 이제 그래서 주변 통제 좀 힘들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좀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오늘 코로나 이거 원칙 좀 제대로 지켜줘야겠네요. 오늘 진짜 사람이 나 몇 명 왔을까 진짜 기대가 돼요. 저도요. 네. 예. 아니 그래서 와. 이제 보통 이제 오늘 이제 원래 보통 이런 이제 오디션 방송계는 이제 원조 아닙니까? 아 진짜 많이 했죠. 예. 네. 좀 어떻게 이제 뭐 이제 좀 뭐 시선으로 이제 좀 봐줘 각오가 어떤지. 과연 이 사람이 나랑 맞을까? 내가 볼 때는 채팅창 물타기가 오늘 심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낙견이를 네. 말을 거르고 네. 형님이 딱 봤을 때 이 사람과 케미가 어떨지 형님이 상상하고 형님이 뽑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오늘 낙견이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예, 낙견이 형님들은 내가 볼 때 물타기라 하셔도 형님의 의지대로 또 지코 형만의 예.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저희가 그동안 뽑았던 이제 오디션 방송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좀 다르고 아 근데 이놈의 낙견이들은 여러분들 진짜 제가 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부터 와서 여기 예. 주차장에서 뭐 깔아놓고 이제 깡소주 마시고 있고 어 참치 예, 진짜 이제 괜히 아 이게 주소를 공개하다 보니까 예. 아니 아까 뭐 무슨 대낮부터 슬렁슬렁 거리면서 봉다리 하나 들고 왜? 예? 예, 막걸리 하나씩 까 진짜 이제 그러지들 좀 마세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살짝 불안한 게 이제 조금 지나서는 예. 이제 술이 좀 올라와서 납견이들 모이면 항상 술 먹고 이게 또 지들끼리 뭐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가축보다 더 늙은이 새끼들이 낙견인 거 아닌가. 솔직히 가축들도 좀 늙었다라 하는데요. 악질이죠 악질. 아 낙견이들은 좀 악질이 좀 있어요. 아, 솔직히 나는 낙견이들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아, 닉네임 저 블랙리스트 다들 있잖아요. 네. 블랙리스트 이제 걸어놓은 닉네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분포가 돼 있는 그 리스트가 납견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닉네임에 광우자 붙은 애들은 어디 가서 제정신 바뀐 채팅을 치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도 나보고 아닙니까? 아니, 요즘 제가 뭐 솔직한 말로 했지 뭐 다른 얘기 했습니까? 아니 낙견이 닉네임 광우자 붙은 애들 보세요. 이방 저방 다니면서 뭐 곽 박광우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러면서
아 굉장히 방송 분위기를 약간 너무 좀 지코형 쪽 감성으로 가져간다. 아이고,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거야. 이제 각자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고 이제 이런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오디션 방송에 이제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광우 협동조합 이제 어떤 이제 인재들을 뽑는 건가 우리 심사위원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릴게요. 네네네. 알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회사예요. 아, 네. 컴퍼니인가요? 네, 컴퍼니. 예, 그렇죠. 걷다가 이제 말이 광우 협동조합이지 그냥 광우 이제 별풍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풍 조합이요? 좋아. 예.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이제 그 좀 개념을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진짜 확실하게 이제 좀 목적이 있고 이제 좀 동기부여가 이제 확실한 게.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일단 풍입니다. 아니, 네. 저, 예? 아니, 아니 기간이라 그랬는데. 아니, 그, 아니 풍선 조금만 가면 좀. 아, 그래,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그치. 이제 그 대가를 별풍선을 만든 거지. 처음과 끝이 별풍선. 그거는 이제 아니죠. 1472개. 아이고, 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제가 이제 또 자대광이라고 이제 예. 가축이면서 납견이. 아, 근데 저분은 제 방에 한 개도 안 쏘시는데요? 아, 아 처음 보는 사람 누구세요? 제가 예. 아마 그 유선양 아, 고매로 알고 아, 있어요. 아니 근데 유선양한테 네. 왜 그러신 거예요? 예? 아니 그래도 양심 있으시지. 그 썸네일만 보면 아빠와 딸이에요. 예? 막 이질하면서 막 이질하라고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저도 이제 한번 실제로 보니까 예. 철구가 왜 만났는지 왜 빠졌는지 아, 좀 뭐 알겠더라고요. 아예 과거니까 지나가 과거니까.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혹시 나랑 합방했다고 해서 아니 부들부들 되셨어요? 아니 부들부들 거린 적 없고요. 그래도 예. 그래도 아 지코 형님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전 여자친구인데 예. 전 여자친구인데 또 합방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예. 할 생각이 아예 없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예. 아니 은근히 또 지코 형이 유튜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 최근에 유튜브 영상 그 썸네일을 봤거든요. 예. 앉아가지고 지코 형이 딱 이러고 있고 옆에 여자가 약간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방송을 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보면서 와 이 형 진짜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아니 형, 나름 이제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좀 상승세 타고 좀 구독자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혼하셨나요? 아 아닌가? 아 지금 이제 곧 이제 도장 찍습니다. 아, 아 예? 진짜로요. 지금 아 지금 별거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데 예, 예. 거루길 가려고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로 나는 지코 형님이 그래도 딸 사랑이 대단한 게 저 앞에 딸 사진 붙여놓은 거 아, 저거 보면서 아 영락 없는 그래도 아버지구나 딸바보지. 예. 네, 거기다가 또 본인이랑 예. 같죠. 카카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딸 사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카톡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아야, 딸 사진으로 아,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잘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하다가 이제 좀 말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별풍 수입으로서 네. 모든 이제 여러분들의 조합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아... 예, 그래서 뭐 별풍 많이 받으면은 많이 받는 만큼 예, 뭐 바로 뭐 소를 사든 뭐 아... 집을 사든 뭐 진짜 많이 받는다. 이제 그리고 이제 뽑히면은 여러분들 이제 좀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이제 혜택이 많은 게 예. 보통 크루들 뭐 그냥 나와서 얼굴 알린다 뭐 한다 이제 한번 거진 노예처럼 막 이렇게 굴르지 않습니까? 이제 예, 마이너 맞죠, 크루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간 이제 경비 네. 이제 콘텐츠비 이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엠빵으로 해서 엠빵으로 예, 우리 또 조합원들에게 다 이제 월급식으로 예, 다 요렇게 이제 좀 진행이 돼요. 이거 엠빵은 좀 큰데요. 근데 대신 제 역량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제일 아무래도 프로테이지가 크겠죠. 저는 알았어요. 아~ 예? 저는 알았어요. 뭔데요? 이 말이 예. 뭔 말이냐면은 뭔데요? 해석을 좀 해 드릴게요. 예. 지금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또 한 팀이 있어요. 예. 단이라고 로켓단이라고 이제 같이 받은 풍선을 좀 나누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코 형 같은 경우 지금 오로지 내 방송으로 키겠다. 아~ 그리고 풍을 내가 다 받고 이렇게 차등으로 좀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비트코인 채굴하세요? 진짜 아이, 그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아니고요. 혼자 힘으로 이제 안 되니까 아, 이제 낙견이 풍이 아니라 만들겠다라는 거야. 네, 낙견이 풍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팬덤들의 풍들을 다 빨아당기겠다. 약간 아이, 이런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이제 해서 예. 애들한테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근로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아 그럼 지코 형님 몇 프로 먹으신다는 예. 거예요 정확하게? 예? 몇 프로 먹으신다는 거냐고요.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죠.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좀 요번에 이제 좀 선발하고 다 적당선에서 누구든 누구나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범주에서. 덕형이세요? 죄송한데. 아, 예? 아니, 아 근데 진짜 덕형이 아니 아니 풍선을 가지고 지금 뭐 몇 프로 나누겠다 투명하게 밝혀 주셔야죠. 아니, 그럼 아 근데 이거 확실하게 지금 말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지금 말하셔야 돼. 아니 논란의 소지가 없지. 왜냐면 또 밖에서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해 주고 가야 돼요, 이거.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조합원을 만약에 뽑았다. 그래서 기본급은 네네. 그냥 시간당 이제 그래도 만 원씩은 책정해서 그냥 주고 만 원이요?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만 원은 정말 그냥 아니 들어보세요. 아, 예, 예, 예. 예 그게 끝이 아니죠. 예, 예, 예. 이제 기본급은 일단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풍이 안 터지고 뭐하고 해서 적자다. 예. 그래도 일단 기본급은 무조건 챙겨줍니다. 아 아무것도 안 터지면 시간 다 만으로 주겠다 뭐 이런 예,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더 많을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표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0? 40%? 아야야 40%요? 40에서 뭐 한 50 이제 그렇게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나름 이제 이제 좀 우리 직원들 이제 좀 이제 역량에 따라서 또 직책이 나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부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 뭐 그 밑에 뭐 과장 뭐 10% 약간 이제 그렇게 돼 갖고 이제 그거는 기본급 외에 이제 플러스 성과급으로 붙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돼서 이제 우리 이제 광우 협동조합은 무조건 성과 위주죠. 아, 성과 위주로 하면서 예.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혜택. 그렇죠. 열심히 거네요.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좀 진급도 가능하고. 아. 예, 좀 뭐하고 해서 일단 들어만 오면은 와, 뭐야? 1,500개 살아 있는 아, 감사합니다. 웨이터 형님.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애들 뭐 이게 환까지 보내고 아니 이거 뭐 우리 뭐 열혈팬 아, 뭐 예. 뿌띠 당마라고 광우협동조합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블랙하우스 뿌띠 당마. 근데 진짜 저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작은 아닌가요? 블랙하우스랑 우리 그때 같이 노래 그쵸, 만들어줬던 그쵸. 그 당마 아, 진짜 있잖아요. 전담 작곡가 있어요. 아, 예, 예, 머리도 예. 섞은 꽃등만 주는 그런 작곡가가 있는데 아, 예. 예. 저도 작년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 해가지고도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아. 예, 노래 참 더럽게 못 만들더라고요. 아 근데 뭐 대표라 해서 뭐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별거 없는 그냥 일반인이네요. 그냥 이제 백수인데 아, 예, 예. 이제 명함만 이제 이렇게 이제 뿌리고 예, 다니면서 예, 예. 아 그리고 또 저기 뒤에는 이제 네. 우리 또 대표 지순인 이제 찡찡이가 또 하나 또 아~ 이렇게 또 광협 대박 가자 아직 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아주 어우 아~ 우리 납견이 분들이 관심이 아주 뜨거워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잘 돼. 예. 과연 며칠이나 갈지 아닙니다. 예? 이번에는 팝이다는 그날까지 양질의 방송 보여줄 겁니다. 아 양질의 방송을 양질의 방송이요? 네. 근데 예. 원하는 건 풍인데도 양질의 방송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아이,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그 나름 이러면 대표님들도 더 좋아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뭐, 아프리카도 이제 그만큼 수익을 이제 저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여기 들어온 분들은 형님 그냥 형님 생각은 풍상납해라. 어 그거는 아니죠. 아, 아닌가요? 제가 이제 워낙에 예. 이제 어떻게 하면 풍을 잘 터지고 아~ 이제 이럴지 네. 그 풍 설계는 제가 그래도 나보다 일관성 아~ 있잖아요. 예? 퀵뷰 좀 줘 시발 나. 아, 오백 감사드립니다. 야야, 여러분들 퀵뷰 좀 빨리 드려라.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크루가 이제 광우협동조합 예. 들어오면 이거야말로 종계 있다. 예. 뭐가 종계 있는지. 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할 수 있나요? 일단은 예. 아,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 예.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내가 이제 방송하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네. 예, 좀 이러고 싶고 해서 아, 시청자들 풍을 어떻게 갈취할까, 뭐 할까? 갈취요? 그거, 아니 어찌 됐든 예? 그냥 그거를 노하우를 제대로 다 전수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 여기서 뽑혀서 같은 식구로 간다.
예. 거진 거루는 넘을 수 있습니다. 거루는 넘을 수 있다고요? 아니, 어찌됐든 거진 이제 그 정도로 예. 해제해서 갈 수가 있겠고 예. 갔다가 이제 본인들도 그렇고 모든 남자 BJ들이나 모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만 하지만 제가 또 BJ의 BJ들의 BJ 아닙니까? 누가요? 제가요. 누가? BJ의 BJ는 예. 예. BJ BJ는 예. 이쪽이 BJ들의 BJ죠. 아니 예전에 파이프 하실 때 누구나 이제 예. 돈쪽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솔직히 아니 그냥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예. 좀 방송 노하우나 앞으로 예. 이제 방송을 갖다 오래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예. 가족처럼 예. 막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좀 이제 프로 BJ가 될 수 있게 한마디로 이제 BJ들이 약간 연수 다녀오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수도 이제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또 열심히 한 만큼 네. 두둑하게 또 월급도 이제 또 돈도 벌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주에 이제 좀 나름의 이제 저 요 방송을 위해서 세트장이 또 잘 꾸며질 거 아닙니까? 아, 세트장.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또 이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한번 한다면 우리 돈 안 아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뭐 좀 집에서 할 게 없다. 네. 뭐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여주 세트장 이용해서 일주일에 저희가 두 번 모여요. 그 나머지도 그냥 거기 가서 뭐 어그로 끌면서 뭐 좀 편하게 방송할 수도 있고 예. 뭐 잘 데 없으면은 거기 스튜디오나 뭐 이제 그 숙소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뭐 막말로 여주에만 있다면은 그냥 평생 자기 돈 안 드리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광우협동 안 들어오고 그냥 여주에 예. 그냥 여관 잡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 무슨 거기서 잠을 자고 하는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숙식 제공을 예?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틀 동안은 예. 숙식 제공이 돼야죠. 숙식 제공을 예. 해주는데 이제 예. 40%를 떼어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 정확하게 이제 시청자들로 아 이거 저희가 걱정하는 그겁니다. 예. 착취하지 마세요 BJ. 아 절대 안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땀을 흘린 만큼 와 내가 이제 이렇게 돈을 월급을 받았구나. 네. 보람이 들 수 있게. 예. 진짜 회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걷다가 이제 좀 다른 이제 크루 같은 경우에 조금 하다 보면은 뭐 할 거 없다. 뭐 콘텐츠 회의 한답시고 해서 뭐 저기 어디 지하철 역전 앞에서 모여갖고 경찰들 신고나 예. 받고 뭐 예. 하고 그게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들 안 맞고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패러다임의 전환.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오늘 지코인의 방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점이 되겠네요. 방송의 변화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저희처럼 이제 이런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서 와. 목적의식을 갖고 와, 이제 그렇게 역시. 열심히 해야죠. 아, 형님 예? 나 진짜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예. 맨날 오른쪽 위에다가 전쟁의 서막 하면서 10만 개 올려놓잖아요. 그 10만 개가 다 다르면 전쟁의 서막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분냄새 맞죠? 그냥 즉석으로 역행 한 명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갖고 술 먹고 하는 거죠. 아, 그게 전쟁의 서막인가요? 그렇죠. 아, 예. 그때부터 방송 시작하는 거죠. 본방송이. 역시 클라스가 남다르시네요. 철구 씨는 예. 이렇게 방송 지코 형의 방송 이런 포맷을 딱 들으니까 어떤 예. 생각이 드나요? 그러게요. 예, 한번 예. 솔직히 완전 얘기 듣고 다르잖아요. 싶네요. 아, 솔직하게 예. 그냥 이제 범죄자 방송이다. 아까 뭐 예? 갈치 이게?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 갈치라는 단어가 얼마나면 이제 풍을 갈치한다. 갈치 하나 보면 가르쳐준다. 일반인 상식선에서 예. BJ 말해서 나올 수가 없는 단어인데 역시나 짓고 있는 거리낌 없이 예. 그렇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도 살다 예. BJ들 여주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예. 풍산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 마냥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야. 것도 예. 따지고 보면은 전인간 할 수 있는 아 역시 아까 지코 형이니까 가능한 거죠. 역시 형님이십니다. 네, 역시 형님이십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꼭 네. 팝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본인 팝이 받았을 때 그때 한 이틀 휴방했어요. 네, 아니 표정이 존나 썩더라고. 군즈가 팝이 받았어? 아니 근데 나는 기억을 해요. 지코 형이 코트 형이 미묘한 약간 신경전 개인 방송에서 그 말을 하는 거를. 그쵸. 그래서 내가 코트 형한테 이제 지코 형 지코 형 싸워 싸웠어? 약간 이랬는데 싸운 적은 없대요. 아 그냥 그거는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미묘하게 아
저 새끼보다 나 어 잘 돼야지. 어 좀 뭐 해야지. 제한테만큼은 그렇죠. 질 수가 없다. 네. 아니 근데 또 그게 미묘하게 그런 선의의 경쟁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지코 형 때문에 그런 얘기 했었죠. 예. 복수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앉아서 기다리면 진짜? 그의 시체가 떠내려갈 것이다. 와 명언. 근데 한 번씩 떠내려갔어요. 아 예. 이제 다시는 저는 그런 일이 하죠. 없어야죠. 아 떠내려갔는데 이제 안 뒤졌구나. 예 그렇죠. 근데 언제 뒤지실 거예요? 아유 저는 매력적인 오래오래. 아 저희 매력적인 너무 맞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코 형님의 어떻게 방송 종료 날이 우리한테 방송 연령대를 이제 맞춰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어디까지 방송할 수 있는가 그 맞춰주는 게 지코 형님의 방송 그쵸. 끝날 때까지. 저희도 예. 이제 MC들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유재석 씨한테 누구 존경하세요? 그럼 이제 송혜 선생님 존경한다는 것처럼 어찌 보면 BJ계 송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럼 90살까지? 그쵸 이제 우리의 와. 미래죠. 이제 20, 30대 남자 그렇죠. BJ들한테는 지코 형이 어찌 보면 이제 BJ계 남자 BJ에게 어떤 미래라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코 형님이 좀 방송 잘해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은 모습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나이 먹어서도 또 잘 예. 하고 하면은 그게 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형님 그렇죠. 소개를 예. 좀 말해야 될까요? 예. 옛날에 지코 형님을 보면 와 좀 무섭다. 아 저 어떻게 한 마리 대로 칠까 이렇게 하면서 좀 떨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왜 개콘이 망한 줄 알고 있어요. 얼굴 자체가 오, 예. 좋았어요. 예. 아예아 아, 오해 없으세요. 예,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이러다 보면 예, 사람이 예, 유해져요. 아아 아, 네, 예. 본인도 알잖아요. 아아 아, 예. 예. 저는 모르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밖에서 너무나도 이제 저 우리 대기들 예. 오래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오. 진행 팀장 우리 예, 서비 씨 잠깐 올라와 보세요. 아 서비 서비. 와 네, 서비 아, 예, 또 충신이 예. 있죠. 충신이자 정말 말이 충신이 노예 아닙니까? 아니 계속 뭐 섭외 보고 시키고 하던데요.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예. 서비스로 보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더라. 아 진짜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거죠. 이런 거지. 가스라이팅. 그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의 원조야. 아, 진짜 가스라이팅이. 난 저 좀 불쌍해. 저게 영화 Get Out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예. 그러게 어떻게 뭐 지금 밖에 뭐 잘 준비 잘 되고 있지? 아, 예.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진짜 많이 모였나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페를 대관해놨어요. 아니 나 이 새끼 말도 못 믿겨서 아까 아니, 서비가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해요. 많이 예. 들렸잖아요. 예. 가지고 예. 교통 혼잡해. 아니 제가 아까 6시 50분에 딱 테스트 두 명밖에 없던데요. 아, 아니, 아니, 아 예. 아니 그러니까 걷다가 이제 조금 뭐 이제 문제 생기지 않게 그 좀 방역 지침 잘 이제 지켜 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거리 두기 잘 해 주시고 괜히 요 동네 조용한 동네라 좀 그렇죠.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이제 좀 잘 해 주고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섭이 이제 선에서 보내세요. 아, 네? 그래도 한번 보냈습니다. 아, 벌써? 왜, 왜, 왜. 아, 아니 1번하라고 했는데 네. 싫다 그러길래 아 그럼 가시라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이제 본인 영역. 아니 다 데리고 가셔야 돼요. 오늘 지코이는 클래스를 봐야 되니까 보내지 네. 마시고 다 데리고 오세요. 몇 명 왔는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때려봐야 됩니다. 아니, 예. 이거 좀 너무 예.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여성분들도 좀 오셨나? 아. 꽃밭이에요. 꽃밭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아두세요. 네. 진짜 이제 우리 그 취재 아셨죠? 네. 아 예, 예. 아, 제대로 알겠습니다. 남자 세 명이 뽑힐 수도 있고 여자 세 명이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오. 네, 그거야 뭐 남자 뭐 무슨 두 명에 여자 한 명 이제 이런 건 없고 어찌됐든 이제 도움되는 인재들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야죠. 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오디션은 이제 오디션을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 명 이거 일단은 대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단 뽑는 식으로 거의 다 오디션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아 저희 뽑는지.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일단은 이제 오고 하면은 이제 1차 이제 봐서 저희 이제 회의를 이제 하고 이제 네. 시청자들 이제 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2차 6명을 뽑을 겁니다. 6명. 네, 6명을. 그래서 이제 2차 면접을 이제 심층 면접을 이제 이렇게 봐서 그 중에 이제 3명이 이제 이제 3명. 딱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1군이 있고 2군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1등부터 3등까지가 이제 선발이 되는 거고 이제 4등부터 6등은 이제 좀 2군으로 남아 있어서 1군에서 좀 누가 쫓겨나거나 졸업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2군에서 인원수를 채우겠다. 그렇죠. 아~ 바로 이제 이렇게 좀 땡겨줄 수 있도록. 네. 예. 오 좋네요.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서바이벌이네요, 약간. 네, 맞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뭘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그래도 살아남는 또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제 좀 위로 승승장구 올라가면서 예 우리는 대리에서 부장 올라가면서 그렇죠. 우리는 직책별로 이제 성과급이 이제 또 지급되니까 예 뭐 돈과 알겠습니다. 명예를 갖다가 다 갖고 갈 수가 있겠죠. 명예까지요? 아, 근데 혹시 그 메이 그냥 그 누군지는 언급하지 메이저 혹시 왔나요? 왜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메이저 기준이 뭐 한 뭐 아, 그래도 개인 방송 한 500달이 이상 아 개인 방송 뭐 2,000달이 이상. 아, 있나요 혹시? 있겠음. 잠깐만 그 개인 방송 2천 달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은데. 맞네요, 예. 맞네요. 천 달이. 아, 천 달이 정도 이상의 그 메이저가 왔는지.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1, 2천 달이 계속 뭐 몇 번 찍고 자주 찍으시던 분이 계시긴 해요. 네. 굉장히 또 기대해볼만 한 것 같아요. 야, 그럼 예.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시죠. 네. 네. 예. 아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입장 전에 그 자기 소개하는 이제 순서들은 우리가 답 하나하나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바로바로 되게끔 잘 해주고 네. 이제 열 체크랑 좀 손 소독은 좀 잘 시켜주시고 예. 이제 그래 주시길 바래요. 야. 예. 그러다 뭐 이제 특별 보고 사항 있으면은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4인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아 예, 그렇죠. 예. 면접자들 나가면은 그때 좀 잽싸게 예. 와서 또 보고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갑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와, 근데 나는 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방송에서 보고 사항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할 체계가 잘 돼 있네요.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쉽게 예.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 말을 느릿느릿 하면서 너무 설명을 많이 해요. 아 근데 예, 알겠습니다. 나는 설명을 합시다. 나는 솔직히 나 직원님 예. 말입니다. 오늘 살짝 이게 말이 빠른 거예요? 지금 채팅창을 시켜서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제 일부러 빨리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평균? 평균? 네, 이게 평균이죠. 예. 아 예. 아, 예.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지코 형이 좀. 아니, 긴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오디션 방송은 처음이다 보니까 아. 예, 그리고 살짝 처음이구나. 이제 좀 예. 새롭네요. 내 사람 뽑는 건데 오늘 진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아시고 오늘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네. 진지하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으로서 좀 잘 좀 네. 네. 부탁들 드립니다. 저희 오프닝으로도 3만 달을 찍고 했으니까 네.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참여자분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예, 첫 번째 네. 참가자 예 올려주세요. 자, 기대되네요. 화면을 바꾸셔야죠. 잠깐만, 아니 조금 화면 바꿔. 화면 바꿀 거예요. 바꾸고 들어오면 자,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흐름을 타야 되는데 과연 첫 번째에 네. 기대가 되네요. 원래 약체부터 좀 내보내는 것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 잠깐만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앞에.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고요. 네. 네. 마스크는 벗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스카이님. 홍스카이. 이름이 홍스카이님. 아, 예. 자 등장하자마자 나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아니죠. 또 자기 소개하시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준비된 이제 좀 자기 소개부터. 예, 마이크 안 들린다는데요? 좀 해주시고. 마이크를 예 요거 뒤에 거. 아, 마이크 없이 예, 했구나. 네. 홍스카이입니다. 나의 올해 나이는 40살이고요. 그리고 사는 곳은 수원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경기도 안성이고요. 주량이 소주 세 병. 지코 형이랑 방송하려면 술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또 알코올 중독자시기 때문에 세 병 정도 드실 수 있다. 아, 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코 형이랑 방송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결혼이 네. X여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가정 파탄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럼 네. 잠시만요. 마이크가 끊긴다 고 하는데 마이크를 혹시 좀 키셨나요? 네, 켜져 네. 위로 올라가고 네. 들리나요? 한 번만 더 저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매니저들 얘기해 주세요. 홍스카이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이 마이크 마이크 테트리스 잘 하도, 들린다고 하도, 합니다. 이거 잘 들린다네요. 오셨었네. 네. 예, 마이크 버튼 항상 올려주시고요. 네. 자, 주량 일단 세 병이시고 이제 마흔이시고 이제 노총각이신데 네네. 지코 형 방송 평소에 보시나요? 가끔 봅니다. 가끔 본다. 네. 가끔 보는 걸로는 사실 지코 형 방송이 사실 좀 그 정서가 그렇죠. 다른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그러니까 텐데. 그러니까 광우 이제 협동조합에 들어오려면은 저에 대한 이제 파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판이 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웃어야 될 타이밍 웃어야 되고. 나는 근데 이제 솔직히 지코 형보다 네. 그 낙견이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아 낙견이가 패드립만 안 했지. 솔직히 패드립보다 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채팅 수위가 센 방이거든요. 예, 예. 본인의 멘탈은 어느 정도인가요? 본인의 멘탈은 솜사탕입니다.
솜사탕이다. 근데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좀 뽑고 싶은 그런 마인드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좀 배워보고 싶어서 저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멘탈 얘기 잘하셨는데 이게 BJ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멘탈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멘탈이에요. 예. 예. 방송 도중에 지코 형이 눈 부라리면서 야 이 씹새끼야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눈 부라리 뭐라 그랬어요? 새끼요? 이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아이고 진짜로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욕을 좀 이렇게 방송하시면 진행하시면 방송하신 지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아,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6개월. 아,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데이터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방송 이제 보니까 이제 본인 이제 별풍 이제 요런 게 풍력 1월 달에 11,000개. 네. 1월 달에 11,000개? 저기 그러면 또 수잡을 뛰시나요? 아, 제가 회사 잘려 갖고 아, 예. 얼마 전에 이게 시조 쪽에 있다가 시조 쪽에서 나와서 아, 지금 약간 생계형 BJ 분이신데 달에 100만 원이면은 사실 또 이제 뗄 거 떼고 뭐하고 하면 57만 원 정도 남거든요. 어, 굉장히 힘드신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네. 2월에는 이제 그래도 좀 열심히 했나 좀 34,000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저 이제 홍스카이 님은 이 지금 오디션이 생계가 달려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걷다가 이제 조금 방송은 오래 하셨는데 네. 질차시 한 945명. 아, 이거는 좀 1년 넘겠는데 아니 보통 우리 진카나 신입 BJ 합방하면은 단 하루만 해도 질차지 막 1, 2천 명은 늘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이건 내가 볼 때 소질이 없다. 그냥 방송 접으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차라리 접으시고. 아, 저번에 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번에 그 시조 쪽에 네가 뽑았어요. 예? 예? 어? 네가 뽑았다고. 네가. 제가 언제? 아, 그 보성이랑 해가지고 그때 뽑았었을 때. 이분 아, 네가 뽑은 게 나예요. 그때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네. 아, 여, 그러지 네. 않고서야. 아, 또 시조 새 방송이라고 예. 방송. 아, 지금 제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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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 지금 정신 괜찮아요? 예, 시로새 담그려고 아. 여러분들. 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그러면 어떤 거 지금 솔직히 형님 이대로 보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기 그러게.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혹시 이제 광우 협동조합 대충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잘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그 특기가 뭔지 일단은 제가 좀 특이한 특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노래방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제가 한 17년 전에도 녹음을 했습니다. 아, 노래방. 아, 노래방. 네네. 아, 그거 점수 나올 때, 네! 네 그 이거 오, 하셨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번 그거를 진짜로 제가 녹음을 했는데, 지금 나온 지 모르겠는데, 예. 마,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박수를 쳐주세요. 마. 이거를 와. 제가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맞긴 맞네. 진짜 똑같네요. 맞네. 들어본 예. 목소리야. 예. 야, 그런 재주가 있으셨구나. 근데 그때도 이거 하지 않았나요? 아, 그, 그때도 아, 아, 봤던 게 있어요? 예. 아, 레드썬 그 친구.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이제 광우 협동조합으로 이제 들어오신다면은 네네네. 예, 그 각오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저의 각오는 진짜 네. 있는 능력 열심히 하는 대로 땅 파라면 땅을 파고 동물을 보려면 동물을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 네네. 복종할 수 있나요? 아니 복종해야죠. 죽으려면 죽어야죠. 지코 형 지금 나이가 지금 42이시죠 형님? 예. 두 살 차인데 이거 지코 형이 지금 한번 욕 한 마디만 이렇게 좀 한번 눈 한번 맞춰 주시겠어요? 아, 네. 돌아서 아, 네. 그쪽 말고 예. 눈 안 깔아 이 씨. 아, 저... 아 근데 마인드는 됐어요. 카메라, 지금 거의 폴더급으로.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씨부레 뭐 나보다도 더 늙었어? 아 이게 아, 그래도 형님 저희 국민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갑니다. 이게 똑같은 예. 얼굴이에요. 예. 아, 그리고 두 살 차이여도 형님은 형님이니까. 고생을 되게 많이 한 얼굴이야. 예. 아니 그러면 아니 그래도 좀 체격 조건이 좋은데 뭐 키랑 뭐 몸무게는 좀 어떻게 되나요? 178이고요. 몸무게는 지금 95kg. 체격 조건이 진짜 좋네요. 건강하시네. 그리고 그거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예. 네. 예. 아니, 그래도 살짝 아니 왜냐하면은 네네. 이제 우리도 이제 별풍 공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단체 댄스 리액션. 이거 약간 그 시조새 그 발리우드 감성인데 그런 걸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아마 또 들어보죠. 네, 보죠. 하니까 네. 마이크 네. 지금 약간 문제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올려주시고 마이크는 네. 계속 선을 잡지 마세요. 손 안 잡고 있는. 선 안 잡고 위에 헤드를 좀 잡아주세요. 예 마이크 네. 예, 귀두 부분을 좀 잡아주시고 아, 지금 됐나요 여러분들? 네. 간단하게 한번 보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예 가볍게. 자. 제가 원하는 아 이거 말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노래가 이게 제가 아무리 눈이 아니 원하시는 곡이 뭐예요? 프리스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스톰. 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프리스타일로 추시기 바랄게. 프리스타일. 맞아. 아무거나 쳐요. 그래. 그게 포... 자, 노래 꺼주시고 저는 이분 보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다른 곳에 가셔야 돼요. 어디요? 어디요? 짭태우 밑으로요. 아, 짭태우. 아, 땡동이요. 땡동 단장 그분 밑으로 가셔야 돼요. 차라리 BJ를 적겠습니다. 땡동이라는 얘기. 아, 그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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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 예 한번 해보자면은요. 네, 여러분. 아, BJ 용스카이였고요. 진짜로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호 협동조합 한번 되면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첫 번째는 더 많이 떨리고 이제 그렇죠. 이럴 텐데 예, 아무튼 뭐 좀 침착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확실히 1순위 다 왔어요. 네. 예. 1순위 나왔어요. 근데 저분은 워낙 또 오디션도 많이 다녀본 분이라서 네네네. 예, 요즘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디션 전문 BJ들이 따로 있나.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절실하단 얘기겠죠. 나는 근데 네.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원래 질문지를 다 적잖아요. 거기서 네. 공통된 질문에 주량이 몇 병인지 적은 사람은 그렇죠. 처음 봤습니다. 저희는 중요합니다. 저희는 중요해요. 자, 아무튼 예,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좀 바로 들어오시죠. 왜 마이크 왜 이거 마이크 헤드를 안 잡고 자꾸 선 쪽 잡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해보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 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빠르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가야죠. 자, 홍스카이님 만나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분 들어오세요. 아, 지금까지 형님 1번은 어떤 것 같아요? 형님 생각에서는 아니에요. 선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한번 잡고 갈까요? 흐름이 좀 끊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번 더 해보고 여러분들 네 일단 한 번만 예, 해보고 봐주세요, 예. 아, 예, 두 번째가 어이구 예, 예 가볍게 이제 예, 좀 바로 자기소개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강북구에 사는 DJ 짱호라고 합니다. 예? 짱호 짱호 짬모입니다. 짬모입니다. 짬모 짬모 짬모. 아 근데 머리 스타일이 특이하신데 혹시 뭐 댄스 동아리 뭐 그런데예요? 예. 지금 뛰어오느라서 이게 다시 들었습니다. 아 설마 혹시 웃기려고 그거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컨셉이라. 지금 마이크가 자꾸 그렇다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마이크를 이거를 이제 좀 손 잡지 아니면 말고 이거를 끄고 대고. 이거를 형 같이 하자 마이크를 여기. 아 그래 오케이. 이거를 쓰세요. 이거를 쓰시고. 이거 쓰세요. 네. 한 마디 하자.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끄시고 예. 예 일단 네, 소개 한번 좀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도봉구 살고 있는 예, 25살 롤비제이 짬모라고 합니다. 아, 롤비제이. 25이라고요? 예, 25살. 예, 또 맞춰 좀 쭉 이어서 해 보세요. 어떤 거 이제 아, 그리고 일단은 뭐 사는 지역이 아까 어디시라고요? 저 서울 강북 쪽에 살고 있습니다. 강북. 고향이 고향은 이제 비밀이긴 한데 예? 아, 우리 쪽은 비밀이 많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뭐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숨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때문에? 아, 제가 이제 과테말라 쪽에서 이제 파인애플 농사 짓다가 왔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혼혈이세요? 아, 예, 혼혈입니다. 드립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아, 방송 컨셉상 아, 예전에 이제 바퀴처럼 그랬단 소리고 아무튼 뭐 주량은 좀 어떻게 되죠? 네, 제가 원래 두 병에서 세 병 정도 마셨는데 네. 안 마신 지 좀 오래돼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솔직히 말하자면 지코 형이랑 좀 안 어울려요. 예. 근데 뭐 여기 우리 광우 협동조합 들어오면 뭐 나는 이거는 도움 줄 수가 있다 하는 거 있나요? 아, 제가 또 이제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느릿느릿하 광우 형님 조금 이제 템포 좀 이제 빠르게 또 미끄러들 예? 수 있지 않나 살짝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뭐한데 목소리 자체가 BJ 할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소리 톤이 예. 중요하긴 안 하죠. 안 들려. 안 들리고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말투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너나 잘해. 아.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러면은 나이가 좀 어린데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네, 군대 작년 겨울에 전역했습니다.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됐네.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보다 뭐 준비한 거 있으세요? 네. 준비한 거 이제 댄스 리액션 하나 있긴 한데 댄스 리액션 그거를 차라리 보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노잼노잼 거리니까 네.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댄스 댄스 보여주세요.
그래요. 댄스 살짝. 제가 봤을 때 짬모님 같은 경우는 약간 용산이나 이런 데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서 좀 많이 본 약간 그런 비주얼이에요. 아, 예. 그래도 역시 냉정하게 바로바로 커피. 아, 그렇죠. 아, 그럼요. 아우, 이거 저희 정말 싫어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예. 바로바로 내립니다.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또 많기 때문에. 아, 맞죠. 예. 빨리빨리 가죠. 예. 예, 이렇게 가야죠. 일단 마이크를 어떻게 좀 형님 고치고 갈까요? 아니면 이제 마이크를 저희 둘이서 나눴을까요?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아이살이 좀 초장에 잡는 게 좋으니까 예, 고블린 형님 좀 예, 잠깐 올라오셔갖고 예, 마이크 좀, 좀 예, 점검을 예, 좀 뭐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빠르게 리액션을 보여주는 게 그치. 낫지 않나. 예. 아무래도 예. 내가 봤을 때 좀 나이도 어린 친구고 그래서 좀 긴장을 예.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 롤비제이라서 지코 형이랑은 좀 뭔가 좀 안 맞죠. 아니 왜 안 맞아요? 지코 형이 근데 아무래도 너무 이제 좀 게임을 예, 좀 예. 오래 하고 거기다 좀 나이도 어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많이 안 맞을 수 있죠. 아, 그렇죠.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이분 약간 그 방금 나오셨던 짬모님 예. 옛날에 친구 기억나요? 그 빠따 들고 형이 예전에 애들 참교육 시킨다고 일반인 시청자 데려다가 너 그거 봤어 방송? 뭐. 존나 웃겼잖아 그거. 맞아. 지코 형이 무슨 자 뭐 먹다가 말을 좀 약간 짧게 한다. 뭐 대우 뭐 약간 좀 예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빠따 그래, 들고 갑자기 맞아 난리였잖아 그때 드블코 맞아 드블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여러분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잘 들리십니까? 괜찮으세요? 저는 다 알죠 지코 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네 아, 괜찮나요?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차라리 형이 이 마이크를 잡고 이거를 게스트가 무선이니까 아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네네 자 세 번째 들어와주세요 예 지금 어때?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봤는데 지금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아,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인재가 좀 아직은 안 보이네요. 여자가 네? 들어와야지. 그렇죠. 낫지 않겠나. 사실 그 오디션 방송에 뭐 그냥 풍력들 보면은 그렇죠. 아이고 좀 너무 이게. 아 근데 너무 풍력만 보시면은 사실 진짜 아니, 인재를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방금 풍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몇 개 받았는데요? 2월에 3,500개. 3,500개? 3,500개면 예. 거의 용돈 벌이신데.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많이 뵌 분인데 앉아주시고요. 앉아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BJ 자막. 맞아요. 네. 예, 하세요. 자기소개. 긴장 많이 하셨나 보다. 예, BJ 라이라고 합니다. 아, 신입 BJ이고요. 예, 3개월 차 된 신입 BJ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많은 거 보여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 너무 반갑고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38입니다. 38. 나이대가 좀 있으시네. 앞에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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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청자가 제일 안 좋은 관상이네요. 아, 왜요? 문신 가우추. 아, 지금 나이님 예. 문신 있나요? 팔에 문신이 있네요. 예. 가파를 입긴 했는데 예. 근데 문신이 있다고 다 그렇게 안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 문신이 있으면서 약간 저탱이 출렁거리는 약간 뭔지 알죠? 형광색 반바지 입고 약간 좀 그런 아우라가 아니라 그냥 정말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문신은 크게 타투는 요즘은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네. 신발이나 뭐 몸에는 전혀 없습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신에 대해서? 저는 좀 싫어해요. 왜요? 네, 좀 왜요? 왜요? 많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가오충은 맞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문신 괜히 왜 하겠습니까?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좀 세 보이려고 예. 아니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네, 저는 좀 되게 한심하게 봐요. 라이님은 그럼 평소에 어떤 방송하세요? 아 저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아 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크루 활동 하고 있고요. 네? 오, 네 크루, 하고 있습니다. 크루. 어디 소속돼 있어요? 아 철구형 짭. 짝구 클랜이요? 에서 예, 2인자 역할을 2인자?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것도 크루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것도 그런데 왜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왜 나오셨는지 저는 또 광호 형님을 좋아했고 제가 우리 형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큰손 역할을 했습니다 어? 혹시 닉네임이 라이입니다 아, 그럼 저한테도 기억 못하세요 형님들? 아 진짜로? 저한테도 와서 쌌습니까? 2만 개 쌌잖아요. 어? 2만 개 쌌는데 불렀다고요? 그래서 뭐 자 분내 한번 준비해서 한번 네, 좀 불러만 달라. 네, 섭외 좀 해달라 했는데 이 새끼 존나 안 불러요 이 새끼. 딱 봐서 그냥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부르기 그냥 먹히겠죠. 이런 또 당. 네. 근데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우리 철구 형님한테 제가 15,000개 쌌습니다. 아 저 기억 안 나요. 저랑 랜선 앞방 하.
하셨잖아요. 아 기억 안 나고요. 아, 네. 저는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이 솔직히 이런 비주얼 그다음에 그 혹시 풍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은? 아 저는 아니 이분은 예. 이제 잠깐 보면은 이제 1월 4천 개, 4천 2월 개? 1만 5천 개, 어 그래도 3월에는 5만 8천 개, 5만 8천 개, 4월에는 3만 7천 개에서 총 이제 방송 시간이 371시간의 1비에 질찻 479명. 야, 479명. 근데 데뷔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그래도 질차 수가 높지 않나. 예? 그렇게 감히 좀 아, 3개월에 한 500명도 못 찍으면 그게 아니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아, 예,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아시는 역할 많은가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남 이제 견들이 좀 그쵸.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좀 역캠 있어야 돼요. 예, 아, 그러면 그렇죠. 혹시 제일 친한 역캠 혹시 누구 있습니까? 제일 친한 역캠이요. 예. 일단은 뭐 일단은 응찌리. 예? 응찌리는 누구예요? 응찌리는 저기 그 저기 소룡이랑 한마디 좀 같이 있잖아. 아, 되게 방송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박가린님이랑. 박가린? 친해지고 싶다. 아 이거 말장난을 여기서 왜 장난치는 것도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요 그러면은 그럼 뭐 좀 아 그래도 뭐 주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주량은 한 병 반 정도. 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약하네. 그럼 뭐 거지 역캠 수준인데. 아 근데 이제 광우 형님이랑 함께 한다면 제가 뭐 주량을 늘릴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지코 형님께서 그 좀 이제 최근에 새벽 먹고 토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그거는 이제 병나발 불고 급하게 먹다 보니까 예 그건 그런 거고. 제가 사실 라인님 보고 느낀 생각은 사실 좀 굉장히 떠버릴 거야. 뭔가 뭔가 막 질러놓고 수습은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 눈을 보니까 살짝 안경제비에 이제 좀 뱀눈과. 뱀눈과. 아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관상이.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제가 좀 볼매예요. 아 볼매다. 아니 다시 볼 일이 없는데 볼매인지 그렇죠. 어떻게 알죠? 예. 다시 볼 일은 없지. 그리고 아까 뭐 예. 5만 개 받았다 그랬었나요 한 달에? 예. 내다버린 5만 개네. 왜냐면은 지금 예. 지코 형한테 2만 개 상납하고 철구 씨한테 15,000개 상납하고 남는 예. 게 뭡니까? 저는 방송... 이제 적자 방송을 했죠. 일단은 예. BJ 인맥이 없기 때문에 예. 아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예. 현질을 좀 하셨군요. 네네네. 네. 전혀 쓸데없는 현질이었네요. 아 그러면 네. 여기서 혹시 뭐 준비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하나 어필. 하나 하고요. 예. 준비한 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필 한번 바로 해보세요. 끄여질게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여기서 일단은 자 제가 얼굴이 풍을 부르는 관상이에요. 빡빡만 존나게 터집니다. 일단은 욕 빠집니다. 욕 빠지고 형님들 제가 약간 풍을 좀... 부르는 관상이에요. 직관님. 밥 쏴주고 싶어. 저 새끼 밥 먹이고 싶지 않아. 술 존나 처먹이게 하고 싶어. 이런 관상입니다 형님들. 보시면 그럼 아니 됐습니다. 진짜 예? 네, 네. 진짜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해서 좀 조금이라도 예, 나왔을 한번 해보세요. 건데. 예. 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면접 보다가 뭐 그 팬들이 와서 풍을 쏴준다. 네.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돼요. 그럼 맞죠. 그렇죠. 예, 맞죠. 예, 맞죠. 네. 자, 예, 그리고 또 특기. 아 특기는 이제 일단은 제가 그 시그니처 댄스가 있거든요. 예, 시그니처 댄스 좋죠. 하트비트. 예. 하고 끄질게요. 네네. 밖에 예,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예. 예, 말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형님 좀 노래 틀어달라고. 노래 틀어달라네요. 하트비트를 틀어야 됩니까?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무 반주에 그래,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랑 이게 좋아. 또 말 많네. 부탁드릴게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좀 잘 안 예. 보여요 이게. 예.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형님? 예? 제가 해드릴까요? 톡톡톡 제트나인 도하 누나님 500개 살아있네. 아니면 한글로 뭐 이거를 나이 아니. 화이팅. 예, 한글로 하트비트 치시. 하트비트. 근데 살짝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그쵸. 이 정도도 귀찮아. 톡톡톡 신하인 A 잣대광님 500개 살아있네. 이렇게 모자 벗으시고 하니까. 아,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응. 이 정도 괜찮죠. 아, 그대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인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대로 좀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올림 키시면서 나가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가주세요. 아, 예.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분은 예, 내가 볼 때는 짜꾸가 시킨 스파이가 아닌가. 아, 예. 짜꾸가 심은. 아, 예. 제가 볼 때는 짜꾸 방송 키시면 거기 테러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약간 영화 배우님 좀 닮았네. 근데 저는 지금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네. 빠르게 이렇게 빠른 진행. 노잼들을 빨리 걸러내야 되는 게 네네. 사실상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안경 놓고 가셨는데 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예. 야, 이거 나중에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지코 형님의 생각, 왜냐면 우리가 자꾸 차내버리니까. 지코 형님의 아니, 생각은 지금 아주 잘하시고. 아, 오히려 아,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지코 형 고마운 너무 거지. 고맙죠. 예, 예, 예. 또 안경은 또, 또 챙겨가시네. 예. 예, 아, 예,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지금 형님의 생각은 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저 이상일급 나오지 않지 않을까. 아, 아, 예의죠. 그러니까 섭이가 내가 봤을 때 이제 밑에서 어떻게 생각으로 해서 먼저 순번을 예. 정했나 이제 그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볼 때는 됩니다, 저는. 이렇게 거쳐서 차돈이 이제 뽑히지 않을까. 너무 이제 또 똑같은 그림으로 이제 그러고 가면 안 되죠. 자, 일단 좋습니다. 뭐 앞에 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중요한 분들이 또 뒷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다음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상가분 4번인가요 이제? 4번. 네, 4번 분 나와주시면. 아, 재밌네요. 근데 오랜만에. 네네.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자, 자리 앉으시고 마이크 잡으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놓고 이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밑에서 이제 선배한테 자기소개는 네.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 사전에 얘기를 올라오면서 다 까먹는 것 같아요 형님.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얘기하라 그러고 네네. 해서 일단 내비두면은 네, 앞에 계속 봐주세요. 네네. 네네. 예, 자 이제 BJ 명부터. 전 BJ 명은 동주라고 하고요. 나이는 26세고요. 그리고 방송한 지 한 제대로 시작해서 한 2-3주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완전 생 신입이네요. 정말 신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남캠이신가요? 그냥 솔직히 저는 남캠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남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캠으로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약간 남캠으로 치부가 되는 것을 약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평소 하시는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시죠? 그러니까 컨텐츠는 이제 그냥 뭐 이제 아, 앞에 봐주시고 네. 네.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남캠이죠. 남캠이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2-3주 됐다 보니까 자리를 잡기 전에 이제 소통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좀 외모로서 뭔가 제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잠깐 저 좀 한번 봐보실래요? 관상 보시네요. 또 안녕하십니까. 키가 어떻게 되시죠? 75. 예, 이제 앞에 봐주시고요. 키가 왜 외모로 보신 거죠? 예? 아니 그냥 얼굴을 한번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간단히 그거죠. 영캠을 잘 끌어올 수 있는지. 예.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죠. 혹시 평균 딸이 수가 딸이 수는 사실 10명 이하인데요. 아, 지금 약 2주 정도 받은 소수 소통하시네. 5만 개 정도.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존나 애매해요. 얼굴도 애매하고 성격도 지금 십선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제 뭔가 그렇다고. 지코 형이 욕 한마디 하면 나 울 것 같아. 약간 지금 너무 약간 너무 애매해. 너무 신입이고 그래서 뭐 좀 본인 멘탈은 좀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 깝니다. 그러니까 방송 분위기에서 제가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지금 약간 긴장을 해서 조금 저의 캐릭터를 못 발산을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거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준님은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욕받이 포지션이 가장 잘 맞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근데 원래 이제 좀 신입이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욕만 먹는 게 방송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좀 채팅창 얘기를 들어보니까 2주 만에 그래도 5만 개를 받았다. 2주에 5만 개요? 지금 4월... 현재 이제 시청자들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슷한 5-5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5-5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10달이 이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근데 10달이 이하 데리고 2주 만에 5만 개 받는 거면 혹시 그런 쪽은 아닙니다. 지인풍? 지인풍 절대 아닙니다. 지인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안 오고 사실 뭐 지금 말하는 게 뭐 재밌나 보죠. 그냥. 아니 근데 왜 이런 악의 구렁텅이 협회 그래요. 지원 동기가 뭔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그 4월 1일부터 일을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전까지 원래는 연기하고 이제 뮤지컬 배우 연기 하셨고 사실 원래 저는 인터넷 방송으로 조금
많이 오고 싶었는데 이제 아예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이제 하고자 근데 그럼 연기를 하신다는 거는 연기를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코님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TV 콘텐츠에서 연기가 들어가는 콘텐츠가 많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 하다가도 뭔가 재밌는 거 약간 상황극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굉장히 좀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상황을 한번 저보고 잠시 연기를 살짝 보는 게 제가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연기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심을 울리게 좀 이제 사랑하는 이제 좀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는 오, 연기. 좋다. 아, 고백 좋다. 네, 저 카메라를 보고. 한번 이제 딱 여자친구 눈이다 여자의 눈이다 생각해 보시고 예 한번 고 고백 연기 여기. 한번 예. 네. 고백하는 날이죠 이제 오늘은 여기 딱. 네. 네. 우리가 이제 만난 지 한 한 달 정도 됐나? 근데 나는 너한테. 어디 좀 놀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씨발로마? 아니 연기가 약간 좀 이거는 좀 연적인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연기를 그만둘지 아실 것 같아요. 잘 그만두셨고 실력의 문제는 없고요. 아 이거는 좀 연기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코 형님 욕바지로 데리고 있으실 거면 그거는 괜찮죠. 욕바지로 데리고 있으면 괜찮죠.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욕바지가 살짝 어설픈 게 예전처럼 뭐 좀 인원이 많고 한 남자가 둘 셋 있으면 한 명은 그냥 완전 욕만 먹는 욕바지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명밖에 못 모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래도 좀 다재다능 좀 해야지. 제가 여기서 그렇죠.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노래? 노래 좋죠. 빠르게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MR을 자체적으로 키고 예 좋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 가겠습니다. MR 혹시 나오나요? 예, 나와요. 네, 들립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서 말해 주세요. 가까이. 잠시만 스탑 해 보세요. 예. 네, 이거는 성황이 아니라 자, 들어갑니다. 가까이. 하나, 둘, 셋. 불어라. 이거죠. 이거죠. 내 눈만 보이지 않게. 예.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좀 사나이 눈물 그대로 나가라. 나가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오케이요. 아무래도 사실 요즘 이제 이렇게 또 개인기라고 준비한 그렇죠. 것들이 너무 약해요. 근데 그거는 좋아요.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휴대폰으로 트는 거. 아 이런 건 좋습니다. 예. 준비성은 좋아요. 밖에 계신 분도 내가 뭐 한 게 준비 있다 버금을 틀어야 된다. 미래 핸드폰을 세팅을 해가지고 오세요. 아니, 지금 근데, 방금 모니터링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여기 나와서 사기를 쳤네요. 어떤 사기요? 아니 2주 방송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보고 들어오기는 1월부터 이제 별풍 받은 기록이 있어요. 네. 1월부터요? 예. 그 말인즉슨 이제 벌써 한 4개월 정도 사기를 건데. 쳤네. 아~ 2주 했다. 아, 이거는 아니, 사기 방송이죠. 뭐 1월 만 개, 2월 만 개, 3월 13,000개 근데 4월에는 5만 개 받긴 받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 2, 3월 때는 좀 살짝 이제 좀 시험용으로 키다가 형님이 봤을 때 그러면 직구 이 저 광우 협동조합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빵은 칠 수 있는 풍선 한 달에 몇 개라고 보십니까? 좋다 이거.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10만 개? 그래도 한 20만 개 정도는 예? 20만 개면 여기 한 달에 10만 개 이거는 그 20만 개를 받는 사람이 여기를 나오겠냐고요. 아, 하긴 한 10만 개 이상으로 10만 보는 개로 게 보세요. 10만 개 기본방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겠네요. 드네요. 자 그럼 다음 분 바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